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원에 출마한 최창호입니다. 제 지역구는 운정 3동 교화동 탄현면 지역입니다. 저는 교화동 서패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화동이 운정 신도시로 분리되는 과정도 보았고 변천 과정을 계속 지켜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 등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이 지역의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정 활동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회 단체에서 한 20여 개 단체에서 활동을 해왔고 또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을 접촉하고 의견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제도권으로 수렴해야겠다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겠다 또는 힘이 되어야겠다, 곁에서 힘을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장이나 그런 국회의원들이 크게 공약을 하는 뭐 도로를 건설하겠다, 무슨 어디 대형병원을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보다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생활정치를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들을 무릎으로 섬기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지역구의 운정 3동에 같은 경우 운정 호수공원의 개선이나 또 생활철인 지하철의 그 3호선 연장이나 또 육아 같은 또 학교 같은 과밀학급 해결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교화동에 같은 경우는 교화동 행복센터 이전이나 또 실내 체육관, 그다음에 청룡두천, 그다음에 교화동의 그 M버스나 그 버스 정차 같은 그런 생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 민원을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탄현면 같은 경우에는 그 359번 도로가 지금 그 가련 사거리에서 끊겨 있습니다. 그거를 낙하리까지 연장하는 지금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에 개통돼서 또 그 연장 확장 연장하면서 그 탄현 구도심이 죽지 않도록 그 구도심을 통과해서 확장되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탄현면 구도심이 낙후되고 그 상권이 모두 죽어 있고 주민들이 떠나서 지금 탄현 초등학교 그 학생 수가 51명 정도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전통이 상당히 오래된 학교인데도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맥금동에 있는 그 버스 종점을 탄현면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서 교통이 편리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탄현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해일이나 그 막골 또 통일동산을 연계해서 관광 특구를 지정해서 관광산업으로서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작년에 장당콩 웰빙마루 그 설명을 듣는데 관광객들이 천만이 우리 파주를 찾아오는데 한 사람당 4천 얼마 정도밖에 쓰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와서 그냥 슬쩍 보고 가는 거고 밥 한 끼 안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광산업을 우리 파주에 무한잠재적으로 있는 그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파주가 먹고 사는데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저는 시민들과 함께 곁에서 호흡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꼭 그 파주시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따끔한 질책도 받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배우면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